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비티의 형준입니다. 네, 형준 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름부터 귀여운 앵두탐욕제 컬러를 발랐는데요. 저처럼 통통한 입술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꼭 추천드립니다. 20살이 된 기분은 어떤가요? 일단은 20살이 돼서 뭔가 어른이 된 기분이고요. 그리고 10대 때 못했던 것들을 어른이 돼서 꼭 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맡은 우빈입니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주세요. 오늘 제가 바른 컬러는 이제 리치 유혹죄인데 벨벳 제형이지만 입술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가볍게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제품입니다. 지난 블랙루즈 배경음악이 화제였는데 보고 계실 러비티 여러분들을 위해 한 소절 가능할까요?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너의 손에 세상이 흔들리고 너를 보는 I fall in love with you. My queen, you're the only one for me. Only one for me.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오, 안녕. 네, 원진 씨? 러비티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아, 네. 제 통통한 입술에 딱 맞는 이 컬러는 석류 무드제라고 합니다. 핑크빛이 매력적이거든요. 핑크빛을 선호하시는 러비티 여러분들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원진 씨, 팀 내에서 불리고 있는 자신의 별명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장난기가 또 되게 많아가지고 팀 내에서 또 장꾸라고 불리고 있고 멤버들은 그냥 원진 원진 이렇게 안 부르고 그냥 완지야 이러면서 되게 장난식으로 또 귀엽게 불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미니입니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주세요. 지금 제 입술 컬러는 핑크 도발제인데요. 저처럼 쿨해지고 싶은 러비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붕어빵 먹을 때 어디부터 먹나요? 붕어빵은 머리부터 먹어야죠.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태형입니다. 자,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주세요. 네, 일단 제 컬러 이름은 텐션 과다제입니다. 신나고 싶은 러비티 분들 저랑 같이 텐션 과다제 컬러 발라봐요. 막내였으면 하는 멤버는? 일단 앨런 형이 아주 귀엽고 또 애교가 넘치기 때문에 앨런 형이 지금도 약간 막내지만 막내였으면 진짜 실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 방아쇠 정모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모 씨, 오늘 촬영에서 이 부분은 내가 제일 멋졌다. 무엇입니까? 아까 단체 촬영을 했었는데 장난스러운 꾸러기 같은 표정을 요청하셨는데 되게 열심히 꾸러기 같은 표정을 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모 씨, 러비티 분들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추천해주세요. 네. 저의 컬러인 레드 방아쇠는 붉은빛이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저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불태우고 싶은 러비티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Get closer!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앨런입니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색깔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름부터 고소한 피넛 고소제를 발랐는데요. 무디한 컬러가 매력적입니다. 최근에 가장 힘이 됐던 러비티의 응원글은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지만 늘 곁에 있을게, 늘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 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장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성민입니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바른 이 컬러는 자몽 상큼제로 상큼한 오렌지빛 컬러 틴트입니다. 저처럼 상큼해지고 싶은 러비티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내가 맏형이었으면 하는 순간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은데 약간 촬영 순서 같은 것들이 나이 순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뒷순서에 있어서 가끔은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네, 러비티에게 자신이 맡은 컬러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딥한 칠리 중독제 컬러를 발랐는데요. 조금 성숙해 보이고 싶을 때, 네, 추천드립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이 있다면? 저는 조금 아련한 컨셉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분 잘생기셨네요.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